다음 강연은 노벨 화학상 해설 강연입니다. 성균관대 화학과 송충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이번 강연을 수락하실 때 좀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나한테 어울리는 자리일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낸 것은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릴 두 화학자가 젊어서부터 노벨상을 받기까지 쭉 그걸 옆에서 제가 지켜와 봤고 또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뭐 같이 연구해서 논문들도 좀 냈고 또 부부 이 가족끼리도 허물없이 지내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나이는 먹었지만 좀 생동감 있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강연 중에 가장 현장감 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분자의 키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키랄성을 갖고 있는 분자를 우리는 키랄 분자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키랄 분자를 합성하는 것이 우리 학문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또 경제적으로 얼만큼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충의 교수님의 강연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유기촉매 반응, 촉매 연구의 신대륙을 발견하다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송충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 제목이 소위 비대칭 유기촉매 반응, 촉매 연구의 신대륙을 발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신대륙이라는 거는요,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없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못 보고 있던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로부터 뭔가 이 새로운 걸 이제 창출해 나가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노벨상을 받은 그 두 화학자, 유기합성 화학자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일단 소개를 제가 드리면 진짜 우리 찐 한국 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벤자민 리스트 교수는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지금 소장으로 있는데요. 일단 2008년도 몇 번 하여튼 와서 제가 성균관대 화학과에서 우리 학생들 강의도 시키고 이렇게 했고요. 또 데이비드 맥밀란 교수는 그거보다는 좀 늦지만 2016년도에 프린스턴에 같이 있던 서울대 화학과의 이제 이철범 교수님이 초대해서 석좌 교수로 두 해에 걸쳐서 와서 학생들한테 강의도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음식 우리보다 더 좋아하고요. 뭐 김치 뭐 막걸리 뭐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강의했던 첫 번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에시메트릭 올게노케탈리시스라는 게 비대칭 유기 촉매 반응. 그게 올해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2008년에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요. 일단 이제 이 두 양반이 뭐 저도 그렇지만 유기합성 화학자입니다. 유기합성 화학이란 게 뭔가? 우리가 여기 레고 블록으로부터 우리 어린 애기들한테 주면 온갖 거 상상하지도 못하는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요. 여기 이제 원자가 몇 개 이렇게 놔두면 뭐 이 경우에는 이제 다섯 개의 원자만을 제가 그렸는데
이걸 갖고 원자를 이리저리 조립을 해보면 아주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제 분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곧 우리 코로나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이제 몰루피라비오 머크 회사에서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저에서 개발한 팍스로비드라는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분자를 합성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합성하다 보면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결합 순서는 똑같아도 그 배양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화합물 같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배양이 다른 이성질체를 만들게 됩니다. 분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원자들의 배양이 하나는 앞으로 나왔고 하나는 뒤로 가고 이러면은 전혀 다른 성질을 이제 굉장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특히 바이올로지컬 프로퍼티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경우에 64개의 입체 이성질체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그것도 싸게 그리고 빨리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올해의 노벨상은 이렇게 다양한 입체 이성질체가 가능할 때 그중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받은 것이다. 근데 왜 유기촉매 반응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이런 걸 만들 때 사용하는 촉매가 효소도 아니고 금속도 없고 그냥 단순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정도, 그 정도로 만든 촉매로도 충분히 이런 입체 선택적 합성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거고요. 일단 제가 한번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기합성화학에서 1960년 이후에 몇 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나, 즉 원자를 갖고 우리가 원하는 분자를 만드는데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을 텐데 보니까 15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충 4년에 한 번꼴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1912년도에 순수한 금속을 갖고 이제 촉매로 이용하는 걸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사바티어라는 교수가 1912년도에 촉매는 금속으로 돼 있어야 돼, 일종의 도그마죠.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속을 바꾸는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63년부터 아니야, 금속의 유기물을 결합시킨 물질이 좋아. 그리고 걔들은 용해된 상태로 반응을 시킬 수가 있어. 1912년에 노벨상을 받은 것은 소위 비균일계 혹은 불균일계라고 해서 촉매는 용액상에 녹지가 않고 이 기질과 반응물과 서로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반응을 시켰거든요. 사람들은 촉매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보다. 1912년에 노벨상을 받고 너무나 많은 연구를, 더 좋은 비균일계 촉매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아니야, 촉매는 녹아도 돼. 그리고 금속에 탄소가 붙어 있어도 돼. 그런 걸 찾은 게 1963년도에 찌글라나타. 이거는 우리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촉매거든요. 소위 고분자 중합 촉매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1973년도에 윌킨슨 교수, 뭐 피셔 노벨상을 또 유기금속 촉매로 받게 되고 이런 도그마를 깨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유기금속을 이용한 비대칭 촉매 반응으로 또 노벨상을 받고요. 2005년도에 또 소위 메타테시스라는 걸로 유기금속 촉매를 개발해서 또 노벨상을 받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탄소와 탄소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이것도 노벨상을 받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금속만으로 노벨상을 받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받습니다. 유기금속, 금속, 금속을 포함한 걸로. 그 다음에 1975년도에는 효소를 이용한 걸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촉매라는 거는 사람들은 금속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효소가 되든지 그래야 이런 촉매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올해 받은 거는 아니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뭐 황?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 모든 반응 컨트롤 할 수 있어.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입체 선택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일단 노벨상을 받게 한 두 편의 논문을 보여드리면 2000년도에 미국 화학회지라고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화학회지에 똑같이 2000년이죠. 연이어 나옵니다. 두 개의 논문이. 그래서 이 벤자민 리스트 교수는 이렇게 프롤린이란 단일 아미노산을 갖고 소위 알돌 리액션이란 비대칭 알돌 반응이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서 이 논문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또 데이빗 맥밀란 교수는 얘와 동일한 화합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질소, 탄소, 산소, 수소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작용을 그 메커니즘을 갖는 이런 물질을 살짝 모디파이해 갖고 이런 딜살더 반응이라는 반응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이 비대칭 촉매 반응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만으로 이루어진 촉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둘이서 같이 발견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둘은 나이도 같고 경쟁심도 아주 치열하고 두 양반 간에 하여튼 서로가 선의 경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연구 결과들을 이제 많이 발표했고요. 일단 이제 프롤린을 이용한 그 유기 촉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돌레이즈라고 알돌화 효소라는 것인데 우리 생명체들이 우리가 글루코스를 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도당을 그래야 에너지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대사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거든요. 그 효소를 메커니즘을 그대로 말하자면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타입 1 알돌레이즈를 이용한 비대칭 알돌 반응을 그대로 흉내낸 근데 이렇게 복잡한 효소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단백질이 아니고 딱 한 개의 아미노산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프롤린이죠. 굉장히 단순한 단일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런 키랄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첫 번째 엔자임, 두 번째는 유기금속 촉매, 금속을 포함한 촉매죠. 그렇게 둘만으로 두 가지 방법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세 번째 방법,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게노케탈리시스라는 유기물로만 이루어진 촉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제 2021년 올해 노벨상을 받았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 유형의 촉매 반응 장단점을 간단히 보면 효소 반응이라는 것은 효소를 이용한 촉매 반응이라는 건 굉장히 반응성이 높죠. 그리고 선택성이 좋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자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다단계의 효소 반응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하루 있다가 얘를 글루코스를 분해하고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순간적으로 이런 반응이 완결돼야 됩니다. 효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높고 광학 선택성이 크다. 하지만 특정 기질에만 얘는 작용하고 그다음에 키랄 분자라는 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과 같은 분자입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둘이 거울상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못 만들어. 이런 것만 만든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둘 다 만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기금속 촉매 반응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분야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뭐 높은 반응성도 있고 기질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성질체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금속을 포함하니까 일단 우리가 의약품이나 뭐 전자재료 같은 것 만들 때 오염되겠죠. 그 금속 아주 ppm 단위라도 금속이 오염된다는 문제가 있고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합성 공정이. 자,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유기 촉매 반응은 굉장히 다양한 기질을 갖고 굉장히 높은 과학 선택성이고 일단 뭐 금속이 고가의 금속이 안 들어가니까 싸고 독성이 없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센서티브한 촉매, 저 금속으로 안 쓰니까 촉매가 굉장히 안정합니다. 몇 년 보관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공정이 단순하고 그리고 촉매를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거는 단지 단점이 이제 굉장히 반응성,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지만 반응성이 낮고 또 촉매 사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잠깐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서 30몰%라고 쓴 것은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한 3분의 1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분자로 얘 세 분자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너무 촉매로서 얘도 보면은 20에서 30몰% 비슷하죠? 이거 한 분자로 원하는 생성물을 다섯 분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분자에서 한 다섯 분자 사이. 그 정도를 만든 굉장히 하여튼 촉매의 활성도, 뭐 액티비티가 낮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단점이 완전히 극복되었고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과감하게 드리는 건 저 때문에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고요. 자, 사실 이게 올해 그 아까 그 미국 화학회지의 두 개의 논문, 노벨상을 받게 한 두 개의 논문이 그러면 비대칭 그 유기 촉매를 이용해서 비대칭 촉매 반응을 한 첫 번째 논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이킹이 한 500년 전에 거기를 다 갔다고 합니다. 다 가서 본 거예요. 하지만 바이킹은 가는 항로도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 그 대륙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남한테 보여주질 않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1912년, 무려 110년 전에 신코나 알칼로이드를 이용한 천연물이죠. 알칼로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비대칭 촉매 반응을 했습니다. 110년 전. 1971년에는 바로 아까 미국 화학회지의 리스트 교수가 발표한 프롤린을 이용해서 프롤린을 유기 촉매로 이용해서 알돌 반응이라는 걸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독일 스위스 회사에 있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일을 했는데 아까 그 바이킹이 미국 대륙을 보고 가보고도 진가를 못 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회사에 있으니까 이 반응을 이용해서 소위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천연 물질, 어떤 양리 활성이 있는 그런 물질을 합성하는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1972년에 크램 교수님이 소위 카이랄 크라운 이서 이걸 유기 촉매로 이용했습니다. 1972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개발한 이 카이랄 크라운 이서라는 유기 물질 촉매가 그 거대한 유기 촉매 반응 분야를 만들 거라는 상상도 안 했고
이분은 그거를 그냥 평범한 연구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좋은 논문이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그 유기 촉매 반응이라는 거 캐테고리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한 반응 하나에 만족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스위스하고 독일의 이제 말하자면 그 기업의 화학자들이 이 알돌 반응이라는 걸 이 프롤린을 갖고 용매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한 분자에서 인 분자 내 비대칭 알돌 반응이라는 걸 무려 5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50년 전에. 저도 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로 끝난 거고요. 하지만 2000년도에 그 올해 노벨상을 받은 리스트 교수는 그 당시에 스크립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미국의 굉장히 좋은 그 말하자면 연구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포스닥으로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원으로 바바스 교수 밑에서 있으면서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일 저자로. 그리고 이 얘와 이 차이는 뭐냐면 이건 분자 내, 이건 분자 간 두 분자가 똑같은 이 알돌 반응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고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 반응이 굉장히 스튜피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무조건 해봤다. 그리고 누군가 해봤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자기가 이게 스튜피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건 이미 기존에 논문이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게 됐을 때, 이 반응이 됐을 때 아, 이건 뭔가 좀 큰 게 걸릴 것 같다. 뭔가 이건 큰 게 걸릴 것 같다. 그거는 확실히 이 사람이 이 결과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굉장히 젊은 그 당시 33살, 31살 이런 나이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고서 조교수로 있다가 논문도 그냥 뭐 평범한 한 기껏해 한 40편 정도 논문 그리고 35살 정도 전후해서 한 사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리스트 교수인데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는 것은 독일 전역에 한 대충 한 50여 군데 이렇게 연구 분야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소에 그 어린 사람을 그렇다고 논문이 뭐 사이언스, 네이처 우리가 아는 소위 그 엄청난 빅 페이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연구소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전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막스 프랑크가 볼 때 네가 한 건 앞으로 뭔가 돼. 이걸 위해서 판단한 겁니다. 똑같은 이 맥밀런 교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교수로 있습니다. 그냥 포스닥 끝나고 박사 후 연구원 끝나고 조교수로 있다가 2006년에 프린스턴 대학에 특훈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전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특훈 교수 제도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60살 돼야 이걸 주거든요. 근데 이때 한 35살 정도 됐는데 지금도 프린스턴 대학의 특훈 교수는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근데 37살, 6살, 7살에 모든 걸 다 대주면서 이걸 준 걸 보고 너희들 연구 마음 놓고 해. 그리고 너희가 대장이야. 너희가 연구소장이야.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걸 보면 아 신대륙은 어떻게 발견되는가? 콜럼버스가 굉장히 그 프로포자를 자기가 아 나는 모든 물류는 그 당시에
아시아, 중국,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양으로 가는 정말 숏컷을 항로를 개척하겠다. 그리고 그 제안서를 냅니다. 뭐 프랑스, 뭐 포르투갈 다 빠꾸 맞았죠. 아, 우린 너 못 믿어. 이건 안 돼.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이죠. 이사벨 여왕이 그래,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저는 그 지원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당시 이사벨 여왕의 그런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었으면 뭐 언젠가는 그 미국이 발견됐겠지만 콜럼버스는 못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정도 지원이 되니까 되는 거고, 그런 또 젊은 사람을 보는 그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보는 그 해안이 있으니까, 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물론 아인슈타인도 저기서 1912년인가 노벨상을 받았지만 한 40개 정도, 단일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한 40개 정도를 받았고, 물론 프린스턴도 그 정도 받았습니다. 한 4,50개 될 겁니다. 그 한 대학교가 받은 노벨상의 숫자가. 그러고 나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은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논문인지 모르지만 사이언스 14편, 네이처 13편 뭐 등등등 해서 가장 내기 어렵다는 논문을 두 사람이 한 130편, 140편씩 발표를 합니다. 엄청난 연구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이 사람들은 이 소위 올게노 캐탈리시스라는 분야를 물론 열심히 연구했지만 꼭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흥행사 역할을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미국을 아메리카로 가게끔 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올게노 캐탈리시스 분야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이건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2008년도까지만 했는데 논문 수가, 한 해의 논문 수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책들이 이제 이 관련해서 출판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요건 제가 2009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기총매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반응성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소위 공유, 이 총매와 기질이 이런 공유결합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유결합이라는 건 이제 두 원자가 서로 전자를 쉐어해서 공유해서 강한 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결합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돌기가 어렵습니다. 총매 사이클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으로 1ppm 이하, 그러니까 한 100, 총매 한 분자면 한 100만 개 내지 1000만 개의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개발해서 발표하게 되고, 여기도 이제 편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면 미리 프리 리뷰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제 자기네도 이런 걸 했는데 이거 도저히 자기는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히 그 아주 쉽게 제가 올해 그 노벨상 받은 두 화학자에 대한 그런 뭐 뒷얘기를 좀 해드렸고, 이 비대칭 촉매 반응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를 짧게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랄성이라는 것은 분자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처럼, 왼손 오른손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공간적으로 3차원에서 절대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둘은 어떤 형태로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런 키랄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여지는 이런 뭐 그림들이고요. 분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분자를 보시면
얘와 얘는 거울상인데 두 개는 거울상이에요. 얘가 거울을 쳐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거울 속의 이미지예요. 자기 거울 속의 이미지.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속의 이미지는 이미 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적은 겹칠 수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둘은 아무리 돌려도 겹쳐지지가 않아요. 이건 다른 분자예요. 하지만 둘은 모든 결합 각도, 결합 거리,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합성 방법에 의해서 저걸 합성하게 되면 정확히 5대 5로 얻게 됩니다. 정확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소위 단일 키랄성, 호모 카이랄리티를 갖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 거울상이에요. 원래는 그냥 합성하면은 5대 5로 얻어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L-아미노액시드라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100%. 그것도 뭐 99.99도 아니고 완벽하게 단일 키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슈가도 DL슈가 두 개 거울상에 있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D슈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갖고 그 아미노산을 갖고 프로틴을 만들고 또 그 슈가를 갖고 우리 DNA, RNA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키랄 물질은 두 개의 손이 아니라 하나의 손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장갑이 있는데 왼손 장갑, 오른손 장갑이 있는데 왼손 장갑엔 제 왼손을 끼면 편하게 들어가지만 오른손은 굉장히 잘 안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똑같은 게 어떤 두 개의 거울상 이성질체, 즉 키랄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단일 키랄성, 예를 들어서 왼쪽 장갑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생명체는 왼손이란 분자가 들어올 때와 오른손이란 분자가 들어올 때 우리 몸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다르게. 왜냐면 얘는 다른 물질이야. 그래서 다르게 반응해. 얘를 극단적인 얘가 여기 탈리더마이드 우리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R, 얘와 얘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단지 미러 이미지예요. 거울상이에요. 얘는 우리가 잠도 잘 오게 하고 우리가 임신하면은 초조해지는 거 그런 불안증도 없애고 헛구역질도 줄여주고 굉장히 명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얘를 선택적으로 얘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일반적인 유기합성 방법이면 얘와 얘가 50대 50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의약품에 얘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얘가 태어난 태아 아기들을 보니까 팔이 요만큼 붙어 있고 다리가 없고 기형아가 수십만 명이 태어난 거예요. 기형아가 아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이 키랄성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독성이 없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는 두 개의 어떤 거울상 분자가 있으면 얘가 약효를 발현한다 그러면 이 실제 약효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자만을 100% 순수하게 만들어야만 의약품으로 허가를 해요. 그걸 소위 싱글 에난시오머 드럭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파크리탁셀이라는 여성 그 암에 쓰이는 항암제가 있어요. 얘는 이론적으로 2048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가능해요. 얘를 일반적인 방법에서 만들면 모든 커넥티비티가 똑같아요. 하지만 걔는 전혀 다른 화합물이야. 우리 몸에 원하지 않는 게 들어가면 큰일 나.
2048개 중에 한 가지 공간적 배양만을, 특정 공간적 배양만을 가진 게 항암 효과가 있어.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만드는 방법, 그거를 비대칭 합성이라고 하고, 그때 사용하는 촉매를 비대칭 촉매라고 하고, 그때 금속 촉매가 들어가면 비대칭 뭐 유기금속 촉매, 금속이 안 들어가면 비대칭 유기촉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토바스타틴 같은 거, 이런 화합물은 뭐 콜레스테롤 그 높은 사람들은 다 먹어야 돼요. 리피터라고 그래갖고. 얘는 통계가 2012년까지만 있어서 그런데 저 분자 하나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분자 하나가 1250억 달러를 팔아요. 1250억 달러. 그러니까 이쪽에 소위 싱글 에난시오머드로 꼭 의약품만이 아니에요. 모든 물질에 다 해당되는데 의약품만 보면 2005년도에 이미 2252억 달러예요. 2005년도에. 지금은 제가 이 통계를 못 갖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4천억 불이 넘을 수도 있고 5천억 불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핫 카이랄 몰레큘이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치료제예요. 렘데시비르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치료제인데 주사제예요. 또 곧 나올, 지금 미국에서는 허가를 받았죠, 이 화합물이. 피라비르, 이 머크거, 그다음에 팍스로비드 이런 것들을 보시면 64개의 입체 이상 질체가 가능해요. 즉 똑같은 결합 순서를 갖고 있고 똑같이 생겼지만 공간적 배양이 다르면 64개의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비대칭 촉매 반응이라는 것은 그런 거를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가진 이성질체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그것도 값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64개, 주사용 치료제도 64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합성화학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게 의약품으로 쓰이든 아니면 화장품 원료로 쓰이든 어떤 뭐 아니면 전자재료로 쓰이든 그 다양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를 아주 선택적으로 그리고 빨리 원자와 원자를 결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배양 그리고 골격을 갖게 하는 일을 한다. 올해의 노벨상은 이런 걸 만드는데 사용하는 촉매가 금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이런 걸 만들 때 지금까지는 효소와 금속 촉매라는 것만 갖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굉장히 큰 고속도로가 하나 열린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커다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열정적으로 마지막 강연을 멋지게 해주신 송층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앉으셔서 네. 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유튜브에서 온 질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 아이디 미스터 서티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네, 죄송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기촉매라면 신체 내부에서 큰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를 응용해서 체내 인슐린 합성이 가능할까요?
경구로 인슐린을 섭취할 경우 위산이 분해되어 버리는 문제를 촉매 반응을 통해 체내 합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체내 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고요. 우리가 체외에서 그걸 어떤 특정 양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를 합성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안정성이나 이런 걸 갖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서 그걸 합성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봐야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쪽 앞쪽. 네. 교수님 강연 일단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 강연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비대칭 촉매 반응이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촉매 반응이 하는 방법이 발견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그 과학 시간에 효소에 대해 배울 때 효소가 재사용된다는 특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효소 촉매 반응을 할 때 사용된 촉매도 혹시나 촉매 반응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사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보면요. 모든 촉매는 이제 결국은 재사용을 했으면 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촉매 사용량이 아까 제가 개발한 그런 촉매 같은 경우에는 서브 ppm 레벨이니까 뭐 100만 분의 1 정도다. 그러면 재사용하는 그 자체가 더 번거롭고 고가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반응성이 낮은 촉매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사용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외국 분도 효소 촉매의 재사용에 관련된 그런 뭐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뭐 하나의 커다란 연구 분야예요. 예. 그리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셨죠? 새로운 촉매 반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뭐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우리가 주기율표상의 원서를 이용해서 촉매를 개발했다고는 사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촉매에 어떤 또 다른 메커니즘이 발견되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촉매 시스템을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두 노벨상을 받은 올해 노벨상을 받은 두 교수 중에 그 맥밀런 교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두 번째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화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또 소위 포토리독스 캐탈리시스라는 분야를 또 완전히 펼쳐갖고 전 세계 또 유기화학자들이 또 그 분야에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또 그런 파급 효과가 이 유기 촉매 반응만큼 또 크면 또 두 번째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그 지금 이런 강연을 마련하고 저희가 이렇게 듣고 해설을 이제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막스 프랑크 연구소나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서 젊은 화학자에게 전권을 주고 연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지 사실은 노벨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젊은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은 다 의대를 가고 약대를 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공대마저도 외면되는 현실에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으로 또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입지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 노벨 그 과학계에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떤 준비 같은 거 또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강의 중에 간단하게 아마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삼박자인데 일단은 좀 엉뚱한 그런 과학자가 좀 나왔으면 하는 거고요. 젊은 과학자가 또 그런 과학자를 알아보는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풍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안타깝게 아직은 제가 평생 연구를 하면서 아직 우리나라 그런 풍토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없고 당분간도 없을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이 뭔가 한 분야, 연구도 똑같아요. 흥행을 잘 시켜요. 그 분야를 많은 사람이 해야 그죠? 그게 파급 효과가 있고 노벨상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아무리 좋은 연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흥행 기질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좀 이 지역적으로 고립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좀 단점은 있긴 하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하고 뭐 꼭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젊은 머리 좋은 학생들이 의대를 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의대 가는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어떤 답을 잘하는 학생이 답을 완벽하게 하는 학생이 꼭 좋은 학생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엄청나게 질문이 많은 학생이 난 참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판단할 이 사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아직 안 돼 있어서 좀 그런 건 답답하죠.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질문, 네, 저쪽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끝나갈 시간인데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까 전에 그 유기 촉매는 반응성이 좋지 않아서 하나를 넣으면 결과가 세 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생성물이 일반적으로 뭐 세 개, 다섯 개, 열 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교수님께서 1ppm으로 되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실 게 그거를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의약품을 만들 때 사용되거나 어떤 물질을 생성할 때 지금 현재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결과물이 그때 만든 생성물들은 무수하게 많은 의약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개발한 것들은 이제 기술 이전이 옛날에 다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었고요. 하지만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의약품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 중간체 어떤 일종의 부품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자들을 합쳐서 하나의 또 거대한 분자를 만들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몇 가지 파트들 그런 부품들 부품 분자라고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송충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